됐다. 한번 리셋을 한 번씩 해주면 이게 좀 깔끔해져요. 아줌마 인터뷰 좀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요? 아줌마가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소득이 제일 높잖아요. 달골에서. 높아 보니 뭐. 달골에서 제일 많이 버시잖아요. 고춧값이 좀 많이 가면은 그래도 좀 많이 올려오고. 이게 월 1200만 원 정도 벌려고 하면 그 정도 하락하면은 아이고 사과 같은 한 2만 평 해야 되겠나? 고추는 1만 평 이렇게 할 수가 없어. 전부 남에서 내야 되지 그래도. 우리가 3, 4천 평, 4천 평 하는데 잘 되면 한만원안 따겠나? 고추 시세가 안 나오면 안 나오면은 적자지. 그러니까 매년 틀려지죠. 네, 틀려져. 시세에 따라서. 그 지금 품값이 또 너무 비싸잖아. 외국 사람이 없어가지고. 최하가 10만 원. 밥 사오면 뭐 11만 원, 12만 원 이렇게 하고. 순수익을? 예, 순수익을 1억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. 아니죠, 쉬운 일은. 그렇지, 많이 해야 이제 그 정도 나오지. 전체로 따져보면 저 사과 많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, 고추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. 노동 없어요. 전체. 우리가 제일 많이 하지. 정석 전체 따지면. 전체로 따지면 또 고추만 하는 사람은 또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, 많이 해야 뭐 5,000평? 6,000평? 그 정도 하지. 저거는 또 고추는, 사과는 그냥 막 많이 놨다가 사람이 와서 가을에 따면 되잖아요. 그죠? 저거는 익었을 때 빨리빨리 안 따주면 다 떨어져. 장마지면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한다. 평균 한 돈만 원 가면은 그래도 뭐 조금 남고 하니까. 그래도 이제 꽃이 싸도 콩, 뭐깨 이런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. 깨 그런 것도 돈이 안 돼. 뜰깨 같은 경우는 뭐 15,000원, 많이 가면 15,000원. 참깨는 3만 원, 4만 원 이래 가거든요. 근데 이게 수확이 안, 많이 안 나오잖아, 저기. 깨알 그러니까 같은 거 떨어봐야 뭐 이래요. 그러니까는 이제 콩은 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. 수입은 없는데 수입은 땅을 묵힐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가 첫째 자꾸 오르니까 들쑥날쑥이 고추는 잘 되면은 또 폭락이고 농산물은 그래 잘 되면 폭락이고 없어야 이제 비싸고 그거 아마 비싸도 뭐 없는데 뭐팔게 없는데 뭐 일단 농사 잘 되고 봐야 돼. 원래는 비료 값도요 보조 안 해주면은 28,000원. 예, 저도 봤어요. 그것도 보조를 해주니까, 보조 해준다 해도 막 5천 원 올랐어, 한 포에. 그게 얼마나 올랐는지. 1억 올린다는 거는 고추로. 예, 고추로 1억 올리는 게 힘들고, 사과는 뭐 어지간하면 1억 올린 사람이 별로 안 있겠네. 파상병이 와버리면. 그러면 뭐, 손에 안고 뭐, 그만둬야 되지. 정부에서 뭐 보상해준다 그래도, 보상도 많이 안 해주는 것 같더라. 알고 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하면 실패 확률이 높지. 그 나무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. 가지도 유인을 해가지고 다 이쁘게 우리 만들어놔야 되지. 그거가 살아야 돼요, 사과하면. 그 가지 스물 몇 가지씩 눕히려고 하면 그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는지. 그 해놓은 거 사가지고 오면 모를까. 처음부터 하락하면 힘들어. 사내께는 사과를 따니까 이제 사과가 8천만 원 나오더라고. 사감량. 네, 몇년 전에. 안 캐냈을 때 빼면은 뭐반 정도 남다고 봐야 되지 반 많이 올라와야 뭐 5천만 원 원래는 가뭄 때문에 뭐 값이 안 가겠나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뭐이앞 전에 그치 막한 상자에 뭐막 몇만 원씩 가는 거는 없을 것 같아 이게 더워진대 날이 그래서 색도 잘안 나고 당도 떨어지고 그런 건또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은 되는데 하늘이 원래는 막안 받쳐주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뭐 고추도 엉망이고 고추도 저기 달려 있어도 저는 그치 그만 안 열렸어요 저는 때안 열렸어 사과나무를 갱신을 너무 많이 하니까 보조도 없어가지고 많이 못 준다더라고 우리 할 때는 조금 거의 반 정도는 해줬는데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? 그것도 그런 것도 하락하면 그한 집단적으로 하는데 그런 데 가서 해야 되지 이런 데서 외톨이 해가지고는 안 되고 여긴 시설은 잘안 되고 거의 다뭐 고추 같은 거 하다가 보면 안 되니까 저거는
제가 약을 주기적으로 계속 쳐야 되니까 힘들어 죽었죠. 근데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고추로 올 때까지 먹고 살았거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놓지를 못하는 거죠. 사과를 해도 사과가 사과에 더 열심히 하면 그게 더 나은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꽃이 좀 줄어야 돼. 귀농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돈이 안 되니까 나간 사람 많지. 손 맞죠. 털고 나간 사람 많아. 교육은 만나러 가지. 쳐도 병이 오는데 안 치면 안 돼. 작은 면적은 되지만은 큰 면적은 안 된다고 그러면. 그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전부 실패하잖아. 처음에는 풀 뽑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 묵히고 농산물이 안 돼 제대로. 여기가 만약에 전부 다 평지였다면? 그렇지. 일하기도 쉽고 저 논뚝밭이 높아가지고 잘 무너지고 비 오면 또 저거 비는 것도 힘들고 그래. 대나무 논뚝밭도 빌 것도 없거든. 솔직히 농사진단도 애 안 먹고 하면 논뚝밭이 높아가지고 비는 데도 애 먹고 막 터지고 하면 수리하는 데도 또 돈 들고 평지가 낫지. 떼기떼기를 붙여봐야 뭐 수확이 평지에 짓기 많이 안 나오거든. 된다는 것 같아. 이거 좀 적어놓고 질문했어야 되는데. 적어놔야 되는데. 도시에 생활하다가 네. 이런 데 와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렇지.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네. 나는 적게 쓰고 먹고 살 것 같은데. 시골 올라가면은 그냥 공기 좋은 데서 살고 네. 막 투자를 하지 말고 네. 조금씩 일해주고 뭐 이래 버는 거는 괜찮지. 그러니까 그 품 네. 팔면 그래도 쌀값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요새는 품값 비싸고 뭐 하루만 하면 쌀 뭐 얼마나 사는 거 훨씬 낫지.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죠? 예 맞아. 시골에는 와가지고 뭐 요새 논 같은 것도 많이 남주고 이러는 거 많잖아. 그죠? 네. 그런 거나 조금 붙이고 하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지. 시골에 오면 그렇죠. 먹고는 살지. 뭐 안 남는다 안 남는다 가지만은 그래도 자기 먹을 건 떨어지지 뭐 뭐 돈 한 마디 붙이면은 본 집에 삼칠제로 한다고 그래. 그 열 가마에 나오면은 네. 주인 세 가마에 주고 자기 일곱 가마 먹고 한대. 그 뭐 기계값 주고 해도 뭐 뭐 좀 안 떨어지겠는데 본인한테. 월 300원 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아 10월에 오면? 아니 그냥 그 기준이 아마 도시에서 기준일 것 같아요. 먹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아줌마. 글쎄 내가 갖고 가서 먹으면 먹는데 크게 많이 안 들어가지. 고기만 사 먹으면 되고 뭐. 쓸 시간도 없고 겨울 되면 모를까 여름에는 또 뭐 시간도 없고 돈 뭐 많이 들어갈 일 있나 뭐 촌에 살면. 그 요새 먹당 그 반 먹는 것도 많잖아요. 그런 거 하나 뭐 얻어가 붙이고 이런 거. 그쵸. 자기만 부지런 하면 시골에 살 수 있어. 먹는 땅도 많더만. 사치만 안심하면 맞죠. 그렇지. 근데 사치할 때도 없잖아요. 맞아. 시내가 지금 뭐 시내고 댕길 때도 없고 이런 데는 야 와서 뭐 몸만 건강하면 뭐 일 도와주고 하면은 그거 버는 것만 해도 뭐 자기 쓸 돈 되게 되지. 돈 많이 벌려고 오면 안 된다. 적당히 벌고 투자를 해가지고 막 많이 벌려고 안 돼. 참 아파트에 가면 뭐 할게. 돈만 써야 되니까 맞죠. 맞아. 도시에서 살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농사 안 짓는다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저씨가요? 왔지. 아저씨가요? 네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나가지도 못하고 뭐 살아야지. 아니 그럼 아저씨한테 속아서 지금 시집 오신 거예요? 중매쟁이한테 속았겠지 뭐. 아. 일을 조금 많이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저씨가 포기를 안 하네. 그게 포기가 안 되잖아요, 맞죠?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은 안 지을 수가 없는 게 농사를. 아, 땅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기가 키운 작물들 보면. 네, 맞아. 그게 뿌듯하니까. 그 재미로. 그 재미로. 자꾸 하잖아요. 농사를 짓는 거지. 돈이 되든 안 되든 그 이제 크는 거 보고 보람도 느끼고 좋은 거야. 농사인 사람은 근악으로 사는 거야. 돈 못 벌어도.
고기가 없는데. 고기가 있어야 상태에서. 오빠. 고기가 없잖아. 고기가 있어. 역시. 계란찜까지는 그 부드럽다. 응.